반갑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마왕튜브입니다.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발이 아니라 외부 유입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죠. 특히 중국 보건당국 과학자들은 입을 맞춰 코로나가 우한에서 최초 발생이 아니라 최초 발견이라고 주장했는데, 세계에서 중국만큼 청결한 나라가 어딨나. 중국 과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밀고 있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으로 수입된 냉동식품 겉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우한, 화난시장 집단 감염은 수입된 냉동 해산물을 사고 파는 수산물 상인들이었다. 아무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며, 정부에서는 대형 국영기업들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마치 1997년 IMF 직전에 한국을 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뚝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는데, 중국의 국영기업들마저 최근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지 못하고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되며 중국 회사채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자국 내 채권 사기 발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내 국영기업의 채무 불이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국 일별 채권 발행 취소 규모는 단위 억위안,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디폴터를 선언한 중국의 대표적인 유망 국영기업을 보면, BMW의 중국 내 합작 파트너사로 랴오닝성 정부가 80%의 지분을 가진 화천 자동차는 한 달 겨우 500대 판매로 실적이 나빴고, 결국 16일 65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유망 반도체 기업이자 시진핑 주석이 나온 명문대 칭화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칭화 유니그룹도 17일 13억 위안 규모의 디폴트를 냈고, 지난 10일에는 허난성 국영 광산기업 융청석탄전력은 10억 위안 규모의 디폴트를 발생시켰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잇따른 디폴트로 지방정부의 보증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정부의 신용평가 기관들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든다. 현재 중국 채권시장은 채권 발행이 취소되고 발행금리가 치솟는 등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유망기업 53개 기업이 채권 발행이 취소되었고, 금액만 398억 8천만 위안에 이르고, 11월 13일 하루에만 95억 5천만 위안의 채권 발행이 취소되는 등 채권 발행 금리까지 치솟으며, 향후 신용 기반이 허약한 다수의 기업들은 어려워진 자금 조달로 무너질 모양새입니다. 중국판 IMF가 다가오는 중인 거죠. 중국 내 경제 전문가들도 향후 경제 정상화에 따른 통화 완화 강도를 낮춰 출구 전략을 본격화하면 오히려 기업들의 디폴트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보업체윈드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올해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총 110건으로 총 21조 4천억 원이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84건으로 1,494억 위안, 하나로 25조 4천억 규모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폭망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